crazy girls. It's going down. Anyway, yeah, 네가 필요해. Yeah, 마치 퍼즐 같긴 해도 it's okay. 너를 떠올리는 향기는 so blue. Yeah, yeah, 나만이 알 수 있는 듯. No, no. Welcome to our show, 디오빠 동해와 이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데니 쇼 시즌 6. Hey, 달마다 달마다 hey, 저마다 착각을 hey, 제자리 찾아 나도 모를 자리 찾으라 hey, 네 말을 들어 나를 알아, 누가 감히 나를 알아, Don't you take a rest, 이게 왜 난리를 준비는 됐어. 9월 14일 수요일 데니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매달 14일마다 뭐 무슨 데이라고 해서 네.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2월엔 발렌타인데이, 3월엔 화이트데이, 9월 14일은 도대체 네. 무슨 데일까 네. 네, 싶어서 찾아보니까 에포로 데이라고 하네요. 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나비 효과처럼 누군가가 야 이거 갑자기 학교에서 야 오늘 포터데이래 하면은 나비 효과처럼 아 그래? 아니 누가 자꾸 만드는 거야? 이렇게 퍼지는 거죠. 아니 이거 지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쵸. 나라에서 지정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게 참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포터데이. 네. 아무래도 이게 날씨가 요즘 이제 또 좋으니까. 네.
이렇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선선한 바람 느끼면서 사진을 네. 찍으면 네. 아, 좋을 것 같은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자, 그럼 저희도 오프닝부터 한번 사진 한 장 한번 찍고 가죠. 네, 오늘 포토데이니까. 네. 같이 뭐, 자 투샷 어디서, 한번 어디서 어느 걸 볼까요? 어디 얘인가? 얘구나. 자, 네, 자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ACOR 주민. 카메라 액션.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아이 뭐야? 속았네. 아, 이런 게 있었네.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가세요 동해 씨. 네, 좋습니다. 매번 그랬듯이 오늘도 야침차게 야침차게라고 네, 오타네, 야채 참치 김밥 이런 건가요? 네, 야심차게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별님들과 함께 별 맞기 위해서 노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라. 아니 안녕 바다님들 소식 없나요? 이제 왔을 텐데 미국 투어 다녀오셨는데 네. 궁금한데 궁금하긴 해요. 네, 자 오늘도 또 우리 별님들 많이 와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수요일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동해 씨와 함께. 아, 저번에 그 야심차게 네. 준비했던. 야심차게 준비했던 CCTV. 그 아주 재밌었어요. 네. CCTV 앞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아니, 별님들을 만나러 저희가 갑니다. 좋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별님을 찾아라. 이제 정식 코너로 이제 채택이 됐고요. 네. 바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쥬. 좋습니다. 너무 잘했쥬. 그럼 오늘 네, 메인 코너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별님들 만나러 떠나보기 전에 오랜만에 인물 퀴즈. 인물 퀴즈 한번 해볼까 합니다. 퀴즈 또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인물 퀴즈입니다. 음흠. 네, 지난 9월달에 처음 선보이고 무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코너고요. 네. 자, 목소리 인물 퀴즈 누구냐 넌? 타이밍 좋은데요. 자, 전국 방방곡곡 별님들 만나러 떠나는 저희를 위해 준비된 네. 상품이 있습니다. 네. 커피 3종 세트. 네. 그리고 아바라 반샷, 그리고 아이스 초코 이렇게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시원하게 드링킹 하면서 떠나야겠는데요. 대결 네.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 음성 파일을 듣고 어떤 인물의 목소리인지 맞히면 되고요. 인물만 네. 맞히면 돼요. 네. 한 문제 맞추면 한 문제 맞힐 때마다 그 음료를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문제를 다 맞추면 세 개 다 먹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간지 나는 거죠? 간지 나는 것도 있고요. 간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귀염 뽀짝한 것도 있고. 아, 좋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번 연도에 제가 이렇게 큰 무대들에 또 많은 선배님들, 가수분들이 함께 하시는 무대에 제가 서기를 치르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잠시만요. 이게 끝이에요? 야, 이거 뭐 네 시상식 수상소감인데? 이게 가수 그 가수였었던 것 같은데. 가수님이시죠? 야, 잠깐만. 아. MMA 2019 MMA 수상소감. 그러면은 솔로 가수인 거잖아요. 나 다시 한 번만 들려. 이게 한쪽으로만 들어 가지고 한 번만 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알 것 같은데. 네. 그럼 정답할게요. 해봐요. 강다니엘. 아, 뭐야? 와, 대박. 내가 다니엘. 아니, 나지 스맨파캐. 아니 스맨파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목소리 듣고 다니엘인가? 근데 사실 너무 그 약간. 다니엘 원래 아니, 약간 그 조용하세요. 사투리끼가 들어가 있는 그 핑계예요. 여기 없는 거야. 아니 핑계예요.
저 아바라요. 강다 강다 내가 너무 좋아 강다. 저 아바라요. 저 아바라요. 네가 아바라 왜 마셔? 내가 먹고 싶은 건데. 네가 아바라 왜 마셔? 야 지금 그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달한 거 땡겨. 네가 아이스 달. 안돼 줘. 아 내가 맞춘 거야. 선생님. 나. 뭐하시는 선생? 야. 네가 아를 아니 네가 아바라 왜 마셔? 나 지금 나 달달한. 마시지도 않잖아. 기다려봐. 아 마실 거야. 기다려봐. 아, 뜯지 마. 뭐. 가만 있어. 아, 나 가만 기다리라 했다. 어? 목말라 지금. 야, 가만 있으라고. 오케이. 알죠 이거.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여기 안에 먼지. 두 번째 문제 잠시만요. 주세요. 잠시만요. 바로 주세요. 그래요? 오케이. 주세요. 네가 내 손 놓은 거야. 네가 잠깐 내 손 놓고 가도 난 언제까지고. 동해.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지만. 야, 너 이거 줄게. 해라. 뭔데? 어? 뭐가? 알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바라. 야, 먹지 말라고 기다려봐. 아바라. 야, 진짜 나 지금 단 거 땡겨 나 지금. 그냥 근데 아이스 초코 남아 있긴 한데 나 이거 마시고 싶어. 이거 맞추면 아이스 초코 먹어야지. 아이씨. 미쳤냐? 우와 우와 힘이 난다. 미쳤냐고. 아 싫다고. 우와 빨리 해 먼저. 아, 모르겠어. 배우야 배우. 그래 배우. 오케이. 대사였어. 동해. 아니 무슨 드라마인데? 뭐가? 그럼, 아 드라마는 몰라요. 그럼 말해봐요. 아, 맞출 건데요? 예, 맞춰봐. 나 아이스 초코 먹을 건데요? 해. 준비해 주세요. 아 기다려 못 맞출 수도 있어 기다려. 송하윤. 아 이거는 얘랑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다니엘도 나랑 하고 있지. 아 기다려봐봐요. 잠깐만. 야 힘이 난다. 힘이 나. 아 야 이거 마셔. 힘이 나구나. 아 이거 마셔 빨리. 아,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꿀꺽. 짜증나게 하지 마라. 뭐가요? 이거 마시라고. 그것도 마실 건데요? 아.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잠시만요. 아. 주세요. 지금 주세요. 주세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을 받아하지 않는 동해. 저희 어? 대위님 박승관 대위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 이거 대구네. 저기 왼쪽에 계십니다. 아, 자, 동해. 아 근데 이거 아, 아 그래 이거는 아 니 해라. 너 다 마셔라 그냥. 아니 안 마실래. 아예 안 마실래. 마시라고. 어? 안 맞출 거야. 오케이 동해. 응. 입특. 네. 어 입특이 맞아요? 어 입특이야. SBS 그 수상 소감이 맞아요. 아. SBS에서 연예대상 맞아요. 그때 아니 딱 나와가지고 야 아, 근데 인간적으로 아바라 빨리 가져와 진짜 이렇게 나, 하지 마라. 나 오늘 아 가지 마 빨리. 쓰리스벅이다. 아 가져와 빨리. 간지나지? 어 난... 보너스 음료가 있어요? 있다고요? 어디 그럼 문제 한 문제 더 있어요? 아 그냥 주신다고요? 아니 그냥 주기가 어, 주세요 주세요. 그냥 주는 게 있어? 주세요. 아니 그럴 거면 나도 안 맞추지. 오케이 주세요. 보너스 음료 주세요. 보너스. 컴온. 보너스. 뭐야? 아이. 아바라 두 개 있네. 아니 너. 뭔데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거 누코에 붙이라고 이만한 거. 너무 귀엽다. 근데 나 이거 안 먹고 싶어. 아. 안 먹을 거야? 응. 진짜지? 응. 진짜지? 그럼 왜 가져갔냐 처음 이거? 아니 그냥 어? 아니 내가 맞췄으니까 열받게 거지. 어? 짜증나게 요거를 말이죠. 이게 그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데? 아니 이거를 이게 사이즈는 뭐라 그래요? 이건 바닐라 더블샷. 아 새로 나온 거 그죠? 새로 나온 건가? 아 원래 있었어요? 아 어,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이거를 저번에 먹어보니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네. 좀 먹은 다음에 아 시원하다.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다 좀 타잖아요? 네. 진짜 맛있다. 내가 이렇게 딱 타면은 어 그러면 더 달고 맛있어집니다. 네 많이 드세요. 아우 아 처음 내가 네 다니엘 거.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동인들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어우 맛있어. 네 9월 14일 오늘은 포토데이 GLC 줌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맛있어. Lights camera action. 라이트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기동 차지. He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Baby 확 가게 확
사진 찍기 위해 살아 나도 부르니 뭐 말아 아이 우우 우리 모두 관심 받기 위해 살아 나도 부르니 뭐 말아 아이 Lights, camera, action, baby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Why you like it when I'm sad or mad? Oh, no. I don't give a cause I'm a bear. Bitch, bitch, 나는 wishlist. 항상 earpick. 물어보지 좀 마. 언니 뭐야, lipstick. It's funny, yeah, you always talking money, but always playing a dime. You saw Bobby back in your moment for money, huh? Oh, we looking good in that low and low. Oh, she a cutie with a booty booty. Screenshot, 저장해, 나 둘래? God damn, 실화냐? 허리 둘래? 됐어, dumb, dog. 나무 dumb, dog. Eat it up, mukbang. Watch it chow down. In a couple of flicks,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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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사진 찍기 위해 살아. 나도 부르니 뭐 말아. 아이, ooh, ooh, 우리 모두 관심 받기 위해 살아. 나도 부르니 뭐 말아. 아이, lights, camera, action, baby.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 Oh my god, I'm such a catfish. 아, 좋습니다. 네. Zoom in. Zoom out. Okay. 자, 그럼 저희 이제 네. 별님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코너 바로 만나 보기 전에 지난주 저와 CCTV를 통해 만났던 우리 별님을 찾아라 주인공 닉네임 숭아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후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별님들 만나러 가볼게요. 네. 숭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니 오빠들. 수요일날 CCTV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왔던 숭아입니다. 네. 사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처음에 사연 신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CCTV 앞에서 오빠를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CCTV에서만큼이라도 은혁 오빠를 볼 수 있어서 지구 부셔버릴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은혁 오빠가 행복해하면서 반가워하는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저녁때라 화면상으로 흐릿하게 보여서 아쉽긴 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밝은 곳에서 오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 코너 계속해주면 안 되니? PS 집 갈 때 은혁 오빠랑 전화 연결한 거 감동받아서 운 건 안 비밀 울기까지 했어? 어, 근데 되게 저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그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거든요. 근데 너무 그걸 귀엽게 또 잘해주셔가지고 이 CCTV로 조그맣게 보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여기에 계셨다는 거죠? 어디 계셨냐면은 요거 보여요? 여기 조그맣게 요거 옆에 이게 사람이에요? 고가 고가 거기 밑에 옆에 왼쪽에 어, 근데 사진이 너무 작아서 네, 이게 사진도 어, 옆에 네, 저, 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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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네. 아 어쨌든 아 지난주에 우리 또 숭아님 이렇게 후기사연 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지난주에 이게 저 혼자만 우리 또 별님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이동혜 씨와 네. 우리 또 메인 MC 동혜 씨와 함께 이 코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코너 네 메인 MC랑 저랑 같이 해야죠. 그쵸, 네 그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북로 확장판 전국 방방곡곡 별님을 찾아라.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네, 일주일 만에 정규 코너로 땅땅땅 해버렸고 별님들 신청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별님부터 만나보시죠. 네. 닉네임 세종의 다시 왔지뉴님. 네. 전화번호는 010-668... 야야야 아, 안 돼요? 안 아, 옆에 써주셨길래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오빠들. 저는 지난 저번 추석 데니 노래자랑에 합정역 5번 출구를 불렀던 별님입니다. 어? 제 사연이 소개됐던 날 집에서 운동하면서 데니쇼 듣고 있는데 닉네임 진윤님이라는 소리에 순간 놀라서 운동을 멈추고 심장에 떨리는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세종으로 돌아와 한적한 캠퍼스에서 대학생으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조용한 곳에서 친구도 없이 대학생활 할 생각에 좀 슬프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 데니쇼 보고 힘들 때 오빠들 노래 들으면서 이 학기 버텨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세종고 대입구 삼거리 CCTV 앞에서 구퍼쇼 굿즈로 나왔던 떠야 여기 봐 티셔츠를 입고 그거 입고 있다고? 서 있을게요. CCTV가 학교 정문 바로 앞이라 많은 학우들에게 야 여기서? 아 강제 덕밋 아웃 당하겠지만 오빠들을 만날 수 있다면 뭐 그쯤이야. 저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서울집에 꼬깃꼬깃 봉인되어 있던 티셔츠 학교에 가져가서 당당하게 입고 있을게요. 야. 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치면 되네요. 네. KK 킹스 킹 치킨 피자. KK 뭐야 한글 킹 여기 있네요. 자 만나볼까요 한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아니 학교 앞에서 계신다고? 자 갑니다. 자 이거 미러링 됐나요?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누릅니다. 네. 뭐야? 안 나와요. 아까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 다시 해볼게. 왜 지금 갑자기 안 나와? 여기 글씨를 눌러야 돼. 확인할 수 없다는데? 다른 걸로 안 되나? 우리 자 야 이거 야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여기서 지금 이 앞에 계실 텐데 지금 이거를 껐다 켜볼까? 다시? 어느 거를? 이거를 종료하고 다시 해서 네이버 지도로 아니 혹시 지금 아니 이거를 껐다 켤 게 아니라 그 CCTV 좀 껐다 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진유님 될 거야 될 거야 손 닿으면 그 CCTV 한번 좀 껐다 아니면 여기 톡톡톡 한번 막 손이 안 닿죠 아 이거 안 닿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이럴 수가 있나 그 옆 CCTV에 이게 근처 어디 있냐 없네 가까운데 없어 가까운 데가 없어 아, 너무 그러네. 멀어서 그 다음은 여기 홍대 세종 정류소 이쪽인데 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설마 여긴 이쪽이 지금 다 안 나오네 다른 데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데 세종 미국 이거 뭐야 다 안 나오네 이거 지금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다 그냥 뭐 꺼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 우리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전화 연결이라도 일단 해서 좀 예, 안 나온다고 좀 말씀드릴까요? 전화 연결은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전부터 CCTV가 점검 중이라고 옆에 테니스장 있네 거기 가려고? 아니요 근데 진짜 아쉽다 지금 안 나와요 중에. 우리 전화 연결을 해서 좀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죠 네 네, 한번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에 다시 왔지뉴님, 너무 아쉽네. 이게 또 점검을 또 하는 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왜 점검을 아니, 하실까? 그러면 다른 데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른 데 나오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빠예요? 네 여기 데니쇼고 저는 이제. 이 오빠 은혁입니다. 전 디 오빠 동해고요. 저 사실 몇 시간 전부터 네. CCTV를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 일대가 지금 다 점검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 앞이 지금 티셔츠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 이거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이라도 혹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화면에 한번 띄워서. 그니까 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 야 일단 마키스에서 계속 입고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거기 앞에 사람 많아요? 제 앞에 지금 한두 명 정도 있어요. 재밌는 거 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혹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SBU이고요. 네. 세종에서 대학생활을 현재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입학한 지는 8년 됐어요. 8년? 네.
네. 우와, 그러면은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맞아요. 이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야, 콘서트도 왔었었나봐요.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저 슈퍼슈 6 앙콘부터 최근 구퍼슈까지 다 왔어요. 네. 오, 대단하네. 예. 피켓팅에도 성공을 또 하셔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정식 코너가 됐으니까, 다음에 또, 이 코너 하게 되면 사연 한번 다시 좀 보내주세요. 네, 당연하죠. 네. 혹시 만약에 저희가 1인 초대석으로 초대해드리면 오실 수 있으세요? 아, 무조건 가야죠. 아, 무조건? 알바를 빼려면 뭐, 학교 수업을 빼서라도 갑니다. 다 제끼고. 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 아쉽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너무 궁금했는데. 에이. 야, 이거. 뭐, 아쉽지만, 뭐. 네.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석이라도 마련해서 네. 예, 혹시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저희가 초대해 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뭐 저희에게 혹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내 생각이라서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제가 8년 동안 오빠들을 좋아했잖아요. 네. 13살 때 좋아해서 지금 이제 21살이 됐는데 네. 오빠들이 제 10대 모든 순간순간 그 추억 속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 10대 시절이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20대를 이제 살아가면서도 나중에 30대가 돼서도 항상 그 모든 행복한 추억 속에 오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0대도 저희가 책임져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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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괜찮으시다면 그 인증사진 오늘 지금 서 있는 네. 곳에서 한번 보내주시면 이따가 한번 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기프티콘 저희가 드릴 건데 치킨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어떤 걸 원하세요? 치킨이요. 치킨! 아, 치킨. 오케이, 치킨 렛츠고! 네, 치킨 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꼭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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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니, 나 저 첫 번 처음이잖아요. 네. 너무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도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지가 너무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일단은 빨리 다음 사연 가보죠. 네. 네. 다음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닉네임은 아리나 안녕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쇼 나인 때 입덕한 이번에네. 그러네요. 늦덕 23살 엘프예요. 제가 늦은 입덕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언니는 미인아 때부터 오빠들을 쭉 좋아하기 시작했고 네. 저는 학교 대신 공방 다녀오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한 언니에게 집문을 열어주고 막차가 끊겨서 아빠랑 언니를 데리러 가는 등 덕질의 히스토리를 다 봐왔죠. 그러다 이번 슈퍼쇼 나인을 언돈 언산 언니 돈 언니가 산 네. 외로 가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혁재 오빠 비 동해 오빠의 캘포럽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빠들에게 1초 만에 입덕해버렸다는 사실을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자매가 다 엘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CCTV 사연 자매가 같이 신청합니다. 하계역 앞에서 저희 자매가 귀여운 막냉이 말티즈 해피와 함께 데니 오빠들 기다릴게요. PS 뽑힌다면 나름 저희 동네 하풀 하계역에서 오빠들이 저희를 바로 찾으실 수 있게 야광조끼 입고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지금. 네, 자 한번. 네, 제가 쳐볼게요. 요 하계역 치시면 돼요. 하계역. 하. 네. 야광조끼를 입고 기다리시고. 하계역 몇 번 출구? 그냥 하계역. 그냥 하계역 치면 네.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보면 네, 거기 있죠. 아 여기 갑니다. 이번엔 제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사라져? 어디 갔어요? CCTV가 사라졌어. 다시 너무 있어 거기 있는데. 사라져.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예? 잠깐만. 아 오늘 왜? 간다. 간다. 자 어디 찾아야 돼. 자 여기 오른쪽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지금 맞아요? 자 맞으면. 자 이게 약간 그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자 맞으면 두 분이서 머리 위로 하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맞으시면 맞다 맞다 맞다
자, 머리 위로 하트, 머리 위로 하트. 머리 위로 하트. 예,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깜짝이야. 이게 다시 봐야 돼. 네. 자, 머리 위로 하트. 제발. 머리 위로 하트.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요. 하트 좀 해줘요, 제발.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야, 근데 여기 사람 좀 많네. 네. 그 옆에 분한테 가셔서 슈퍼주니어 좋아해주세요라고 해주세요. 지금 지나가시는 분한테? 네. 지금 옆에 바로. 네. 아, 지금 바로 하면 여기서 이제 듣지. 아니,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신나신 것 같은데? 이분들 아닌 거 아니야? 많이 신나셨네. 네. 야, 근데 저기서 지금 이 CCTV가 보인다고? 너무 신기하다. 하트 했다. 야, 신기하다. 이게 딜레이가 좀 많이. 여기 나오네, 이렇게. 많이 있네. 야. 자, 지나가시는 분께 슈퍼주니어 좋아해 주세요. 예. 입덕하세요. 예. 자, 지금 말했으니까 한 1분 후쯤에 하시겠죠? 네. 아니면은 약간 리액션 예상해 봅니다. 이거 어떻게 약간 요런 요런. 요런 리액션 하실 거예요. 네. 자, 너무 신기하다. 간다. 사람들한테 간다. 진짜? 간다. 사람들 찾아온다. 두리번거린다. 간다. 고고고. 고! 말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그러면 네. 제가 한번 하셨는지 좋네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참외 두 분이서 너무 귀엽다. 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아리나 안녕님. 이름이 아린이신가 봐. 네. 네. 아리나 안녕. 자, 전화 연결해 주시죠. 아리나 안녕. 받으시겠지?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그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야, 아닌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데니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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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오, 지나가신 분한테 얘기했다.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는데. 네. 네. 뭘 하셔요? 아니요, 알아요. 근데 그 무시하고 가셨어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 거기서 얼마나 있으셨어요, 지금? 거의 30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야, 근데 지금 CCTV 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빠들이 보길 바라면서 엄청나게 흔들고 있었어요. 지금 엄청 잘 보여요. 네. 네. 두 분이 아주 깡총깡총 뛰는 게 여기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지금. 예. 네. 대박이다, 이거. 지금 어디서 있다가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이제 오빠들 오늘 이거 네. 하니까 네. 이제 우리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네. 막 뛰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언니 여기가 어때? 막 이러면서 오다가 야, 지금 그 통화하시는 분이 지금 아린 씨인 거죠? 네. 언니 이름은 뭐예요? 유하예요. 유가? 유하. 아, 유하. 유튜브 하이. 유튜브 하이. 유하. 유하랑 우리 아린 씨. 네. 야, 우리 아린 씨는 또 뒤늦게 우리 또 슈퍼쇼 오셨다가 입덕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원래는 네. 이제 언니가 덕질하는 거 맨날 보다가 네. 이제 이번에 같이 가게 됐는데 네. 진짜 이런 말 써도 진짜 무슨 맞아. 알겠어요. 정말 돌아버린 거예요. 네. 아, 돌아버리겠어요. 얼굴이 보이는데 제가 극락할 뻔해가지고 극락 제가 진짜 거기서 그 의자에서 튀어 나갈 뻔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집 가는 길에 혁대 오빠 버블 구독하고 이제 집 가면서 앨범 사고 슈범 이제 막 이 슈범은 아직 못 봐가지고 네. 다음에 앙콘 하기 전에 살 거예요. 천천히 이제 볼 게 많아요. 네. 천천히 이제 다 보시면 되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그 야광 조끼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지금 궁금해 하시거든요. 샀어요. 쿠팡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샀어. 네이버에서 샀지. 네이버 페이. 아, 굳이 거짓말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부터 네이버로 사면 되죠.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여기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서 기다려 주셨다가 저희 연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우리 또 우리 두 분께 기프티콘을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치킨, 스타벅스, 베라. 베스킨라빈스. 어떤 걸 원하세요? 저희 치킨이요. 아, 역시. 역시 치킨이네요. 저녁, 치킨. 저녁 아직 안 드셨죠? 네, 아직 네. 안 먹었어요. 치킨 네. 쌓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서 드세요. 아, 오저치고. 오빠, 저 할 얘기 하나 있는데. 네, 하세요. 저 동해 오빠, 그, 저 언니인데요. 아, 우리 그 유하씨, 유관님. 네, 저 동해 오빠 그 미나 때부터 좋아했는데. 어, 예. 그 약속하고 싶은 말 있어가지고. 약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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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죠? 제가 그 이번 학기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인데. 네. 이제 곧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요. 네.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이번에 산림청에 들어가서 숲 가꾸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네, 숲? 네, 숲이요, 숲. 아,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공무원 시험을 봐야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빠들께 그 자랑스러운 팬으로 남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듯이 이번에도 꼭 합격해서 내년 팬싸나 다른 기회로 오빠들께 자랑하러 갈게요. 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합격은 a new will. 아, 애들 합격을 해도 그렇지 잘했어요. 네. 네, 진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합격을 또 하시면 나중에 또 그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 공유해 주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아,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우리 유하 씨, 아린 씨, 고맙습니다. 네, 야. 재밌죠?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조금만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그 이게 왜 근데 그치, 이게 뭐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멀어. 예, 네, 안 되니까. 아, 좀 가까운 CCTV가 있으면 참 좋긴 할 텐데. 그렇죠? 진짜 누가 갑자기 막 올라가 가지고 막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셀카처럼. 야, 잘 진짜, 보이겠게. 네, 그러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네, 다음 사연 또 읽어 드릴게요. 네. 닉네임 서영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기간이 고1 별림 엘프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데니쇼를 자주 못 봤는데 저번주 치과 가는 길에 데니쇼 강변북로 확장판 CCTV로 만나자 편을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저도 시키는 춤 다 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해봅니다. CCTV 위치는 해운대로 운촌입니다. 해운대? 네. 시험기간이지만 오빠들이랑 소통하면 더 힘나서 힘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야, 여기는 사람 많은데 아니에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자, 한번 그러면 네. 자, 아, 동백역이네. 동백역. 아니,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 별림 그 엘프분들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가? 아, 용인이구나. 아, 용인에도 해운대로가 있어요. 아. 어, 이거 우리 집 근처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 이거 에버라인 있는 그쪽. 오, 어디 있어?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이거겠죠? 동백역 사거리 쪽에. 맞겠죠?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갑니다. 딱 봐도 어디 있어요? 자, 어디 계세요? 자, 한번 잠깐만. 어디 계실까? 어,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 여기. 오, 그러니까 CCTV 많이 흔들리는데. 여기 개 산책시키는 분인가? 아닌가? 아니, 아닌데? 아닌데? 어디 계시지? 저희 동백역 앞에 있는 CCTV를 켰고요. 어, 지금 잠깐... 이런 데 있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신호등 쪽이 이거 네, 약간 지금 원리를 찾아라 해야 돼. 네. 인도 쪽 어디 계시는 거야? 어? 전화 연결해볼까? 어? 어디 계시는지? 여기 지금 서 계시는 건가? 아, 용인? 아, 부산. 아, 여기가 아니에요? 진짜 잘못 켰네요. 부산 어디예요? 그럼 어디? 어디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동백역 부산. 부산. 동백역 부산. 아. 여긴가? 아, 여긴가? 어? 아니. 이게 지금 방금 본 데인데. 응? 어, 방금 여기가 용인 아니에요? 어, 용인이잖아요, 여기. 방금 본 데예요. 그럼 어디로 쳐야 돼? 동백역 부산 치면은
아 거기 여기 어디요? 해운대로 온촌. 해운대로. 아 동백역 부산 2호선이래. 동백역 부산 2호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온촌 삼거리. 이건 나 바로 가자. 바로 Let's get it. 어 여기 여기 계시는 것 같다. 교복 입고 있으신 분이네. 자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네. 맞으시면 그렇지 이쪽을 보시고 사랑의 총알 쏴 주세요. 사랑의 총알을 이렇게 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사랑의 총알을 한번 쏴주세요. 자. 지금 네. 뒤에 정차되어 있는 그 비상등 켜고 있는 그쪽 위쪽에 CCTV가 있고요. 지금 딜레이가 있어서 네.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맞으시겠죠? 아, 아마 그 총 쏘실 것 같아요. 네. 자, 아니,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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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쪽으로 오셔야지.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 한다 총 하나 총 어 잠깐만 아 뭐야 어 됐다 아 오 총 쏜다 아 네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전화 연결해서 이제 네 재밌는 거 시켜야겠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서영님 교복 입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지금 학교 끝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이분 지금 춤 시키는 거 다 출 수 있다고 하셨고.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서영님. 네, 맞아요. 네, 데니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자, 지금 일단은 그 계단 위쪽 거기로 가셔가지고요. 네. 네. 춤 한번 추시죠. 무슨 춤이요? 자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저 블랙수트 출게요. 오케이. 블랙수트.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고. 빨리. 너 노래 불러주시면 안 돼요? 5, 6, 7, 8 네 맘을 훔칠 블랙수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렇게만 하면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불러 다시 5, 6, 7, 8네 맘을 훔친 블랙스 딴따란따란 날 향해 빛난 너의 루즈 아찔한 느낌 이리로 세대로 너를 들려해 나라라라라라 네 맘을 훔친 블랙스 오케이 자 이제 오 준다 그렇지. 어, 좋아요. 오늘 잘하네. 뭐야. 아, 춤 잘 추시는데. 진짜요? 네. 아. 지금 교복 입고 계신 거예요, 서영님? 맞아요. 아, 나이가 고1. 네. 고1이시구나. 아니, 저희 뭘 보시고 그 입덕을 하신 거죠? 아, 제가 작년에요. 네.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네. 유튜브 알고리즘 하다가 네. 막 오빠들 영상 보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계속해서 맨날 새벽에 한 2, 3시간씩 보다가 그래요? 하게 됐어요. 야, 이 알고리즘이 무서워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실 게 많습니다. 아니 학교 네. 학교 끝나고 아직 집에 아직 안 돌아간 거예요? 아 집에 있다가 집에서 블랙스트 연습하고 나온 거예요. 아 집에서 아 춤 시킬 줄 알고. 저 야단 떼고 왔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네. 야 대단하시네. 정성이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저희가 기프티콘 싸드릴 건데 치킨, 베라, 스벅 뭐 원하세요? 치킨이요. 밥을 드셨는데 치킨을 또 내일 먹으면 되죠. 아, 치킨 못 참죠. 네. 자 우리 서영이 형. 네. 뭐 끝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있어요. 네 하세요. 아 저 오빠들한테 소원 두 개만 말해도 돼요? 두 개요.
네, 두 개.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개로 줄일까요? 아니, 일단 개, 말씀해 보세요. 아,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제가 이번 조금 있다가 중간고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빠들이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더 열심히 힘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요. 네. 제가 꿈이 방송국 PD거든요. 오. 예능 PD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오빠들 보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오빠들 제가 진짜 PD가 되면 제 프로그램에 네. 나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당연히 나가지. 진짜요? 진짜. 일단 서영이 네? 중간고사 화이팅! 잘 봐라! 네. 그럼 뭐 시험 별거 없다? 아, 진짜. 그거 네. 찍지 말고, 그래도 네, 몇 글자 읽어봐라. 아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아이가? 네. 지금 블랙수트 연습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서 책 펴고, 네. 파이팅! 네, 오빠는 사랑해요. 아, 그리고 예능 혹시 진짜 PD님 되시면 저희 꽂아주셔야 돼요. 네, 진짜 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니스 그 예능 좀 만들어주세요. 그거. 네, 그거 좀 나가게. 네가 테니스 해, 그냥. 네. 가서. 알겠죠? 네. 네, 우리 서영이 형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해요. 오빠들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바이. 야, 이 교복을 입고. 랩스토. 야, 이 쉽지 너무 귀여우시다. 야, 좋습니다. 지금 흐름 좋아, 지금.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가시죠. 다음 별님. 네. 닉네임 혁재야 18살 연하 어때? 너무 애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고3 엘프. 고3이랑 우리 18살이나 차이나? 많이 차이 안 나는데요. 우리 나이. 지난주 데니쇼 보고 너무 웃기고 부러워서 다음에 하면 나도 신청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오다니 공지 뜬 거 보고 냉큼 달려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중학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고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마주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SNS에서 친구를 다시 만났고 친구도 엘프인 걸 알게 되면서 같이 구퍼쇼도 갔다 왔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동해 오빠네 카페도 가요. 오 근처 사시나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오빠들 덕분에 다시 친해진 이 친구와 CCTV 앞에서 파란색 옷 입고 슈퍼봉 들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옷 뽑아만 주신다면 저희 뭐든 할 수 있어요. PS 친구의 최애는 동해 오빠고 제 최애는 혁재 오빠예요. 좋습니다. 아, 두 분이 나란히 또 DNA를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이제 고잔역.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잔역. 고잔. 고잔역. 몇 번 출구예요? 그냥 치면 나오나? 그냥 아, 여기 있네. 바로. 자, 바로 갑니다. 갑니다. 바로 고잔역 3거리.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파란색 네. 티셔츠 입고 계신다. 오, 여기 차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 좀 어렵다. 뿌연데 조금 그리고 화질이 여기 맞아요? 어디 계셔? 야 이거 사실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왠지 요쯤에 오른쪽 요 네, 하단 쪽에 네. 좀 계신 것 같은데 잠시만 뭐야 누가 뛰쳐나왔어 이거 좀 화질이 좀 무서운데 여기 이분 아니야 이분? 색깔 보인다 아 좀 화질이 좀 많이 아쉬운데 네 예. 자 전화 연결을 해서 바로 저희가 네. 예, 가로등 쪽으로 좀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 자 전화 연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랑 지금 같이 계신 것 같네요. 네. 아 여기 좀 화질이 좀 아쉽다. 아 이게 좀 아 그러면 화질이 아쉬우니까 좀 큰 동작을 좀 시켜야겠다. 뭐가 있죠 큰 동작? 역돌기 이런 물고 넘어서.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데니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거도 들어서. 네네 일단 자기 소개 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고3 F 네. 서예진이라고 해요. 예진. 예진 씨. 지금 여기 CCTV가 약간 화질이 좀 어둡고 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거기 좀 밝은 데로 좀 가시는 거 어떠세요? 조금만 그 뒤에 여기가 제일 밝은데. 아 그렇구나. 그럼 거기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뭐하라고요? 인터뷰를 거기서 그냥 할게요. 아, 네. 네. 자, 일단은 두 네. 분이서 친구시잖아요. 네. 그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고 네. 빙글빙글 돌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땡기. 일로 와. 일로 와. 자, 아주 밝게 친구랑 근데 여기 CCTV가 한 네. 박자 느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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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아, 네. 저희한테는 좀 나중에 보이려나? 이 불빛을 보면 돼요, 우리는. 돌고 있나요? 아, 돈다. 도는 거 같다. 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네. 네. 그 원래는 지금 친구였다가 다시 이제 조금 고등학교 이제 다른 데 가면서 멀어졌는데 그 엘프인 거를 언제 아신 거예요, 그러면? 고1 때 알았어요. 아, SNS를 통해서 아신 거예요? 그 전에 모르셨다가? 네. 아, 너무 반갑겠다, 그러면. 아주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사이렌 좀 지나가면? 네. 지금 어디서 뭐 하다가 오셨어요? 저희 학교 끝나고 왔어요. 학교 끝나고? 네. 학교를 엄청 늦게 끝났나 보네요. 아, 집 들려서 이제 옷 입고. 그 집 근처예요, 지금 거기가? 네, 가까워요. 아, 그래서 여기 서울이라서 지금 동해 씨 카페도 자주 가고 하시는구나. 아, 동해 오빠 카페 2시간 걸려요. 아, 2시간 걸리는데도 가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진짜. 자, 혹시 그 데니쇼 연결되면 저희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어요? 저희 공사 엘프들이 진짜 많은데요. 네. 저희가 올해 수능을 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올해. 수능 화이팅 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단 뭐 준비는 잘 하고 있겠죠, 수능? 네. 네. 수능이라고 또 너무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하던 대로 그냥 예, 그 편안한 마음으로 네.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어쨌든 수능 결과 또 나오면 나중에 또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당연하죠. 네네네네. 네. 제가 애견미용 자격증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네. 그거 따면 오빠들 강아지는 평생 공짜로 해줄게요. 그냥 제 머리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해도 돼요? 네. 네, 애견처럼, 말티즈처럼 좀 해주세요, 동해는.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서로 지금 네. DNA를 서로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서로 각자의 그 최애 자랑을 해본다면? 너 먼저 해. 아, 일단 동해 오빠는요. 네. 몸이 진짜 좋고요. 눈이 너무 이쁘고요. 사슴같이 네. 시선이 진짜 예술이고요. 아, 진짜 네. 조각상에 살아서 걸어다니는 조각상 진짜 남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제가 오빠 얼굴 보고 입덕했거든요. 진짜 진짜 평생의 힐링이고 네, 진짜 저의 평생의 자랑입니다. 야, 진짜 아니 안녕하세요, 동해 씨. 네. 그 정도예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저도 항상 응원할 테니까 네, 수능 공부하시면서 좀 피곤하실 때 제 눈 보시고 네, 또 힐링하시고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혁 씨한테도 뭐 좀 한번 우리 혁재 오빠는요? 네. 아, 진짜 귀엽거든요. 저 이렇게 귀여운 사람 처음 봤거든요. 진짜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내가 진짜 내 친구들이나 우리 저희 가족이나 다 오빠 부를 때 본명으로 부를 정도로 혁재 은혁보다는 혁재라고 말도 많이 하고 에이. 우리 오빠는 춤도 진짜 잘 추고 장난 아니죠 각기 아 진짜 아니 근데 실물 제가 구토쇼도 갔다 오고 네. 심폰도 갔다 왔거든요 네 우리 오빠가 실물 1등이에요 아 뭘 좀 안 해 대박입니다 둘이 네. 듀엣해요 저희처럼. 네. 둘이 나중에 DNA 꼭 뭐 커버 하나 해가지고 네. 한번 여기 데니쇼로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올릴게요. 어, 진짜로? 진짜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노래 네. 못해도 괜찮아요? 아, 전혀 상관없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두 분 저희에게 너무 이렇게 또 좋은 말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네. 네, 저희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치킨, 베라, 스벅 중에. 치킨. 역시. 자, 그럼 두 분께 치킨, 기프티콘 예, 쓰도록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콩이 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네. 친언니라고 맞아요? 어 맞아요. 아 그래요? 제가 언니 덕분에 오빠들 입덕한 거거든요. 어 그럼 네. 지금 친언니는 지금 데니쇼를 또 보고 있는 거고? 어, 오늘 제가 본다고 그 어. 언니 핸드폰으로 사연 보냈어요. 아, 야 이렇게 왔어요. 맨날 저한테 포카 들고 와서 세뇌시킵니다. 쟤는 찐이에요라고. 아. 야,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네. 수능 준비 잘 하시고. 네. 네. 모르겠으면 2번으로 가세요. 2번이요? 안 나오는데. 4번 좋지, 4번. 아, 2번 잘 안 나와요? 난 4번 좋더라. 아. 4번 잘 나와요. 네. 4번 잘 나와? 4번으로 가세요. 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고 사랑해요. 네, 안녕. 건강하세요. 네, 안녕. 바이.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네. 네. 아, 텐션들이 너무 좋다. 아. 자랑을, 네. 기가 막히게 자랑을 해주시죠. 진짜. 또 한 분, 마지막. 네. 소개해 주시죠. 닉네임, 단 하루만이라도 데니 핸드폰이 되고 싶어님. 안녕하세요, 데니 오빠들. 늦덕 중2 엘프입니다. 저번에 데니쇼에서 CCTV로 랜선 만남을 한 것을 본 후,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다시 한다길래 한번 신청해 봅니다. 신밤포로, 강남 터미널 앞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와 쌍둥이에요. 데니 오빠들 앨범 들고 서 있을게요. 당첨되면 초기화랑 망고 어떤 춤도 마다하지 않고 주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 둘 다 보고 싶다. 네. 자, 일단 바로 가죠. 강남 터미널. 네. 강남 맞죠. 신반포로 강남 터미널. 네. 아, 강남 터미널. 어디지? 자. 어느 건가요? 강남 터미널에 어딨지? CCTV가? 고속 터미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맞나? 아, 여긴가 봐. 아, 여기 아니면 여긴데. 어디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아닌데. 아, 여기다. 신반포로. 맞네. 여기네. 여기. 어? 지금 뛰어다니시는 분. 아, 맞네. 계속 뛰어다니시는. 어, 이분이야, 이분.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딱 봐도 별님이야. 어, 무조건이다. 어. 맞다. 이분들이다. 지금 길거리에서 저러신 분들이 없지. 그렇지. 왜 이렇게 뛰어당겨? 뭐 하시는 거? 지금 한잔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뛰어다니셔? 그만 뛰어. 아, 근데 여기 화질 되게 좋다. 자, 진정해. 자, 전화 연결 바로 해 볼게요, 일단. 네. 전화 연결 바로.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토마스 한번 부탁해요. 자,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이것저것 부탁을 좀 드려. 와! 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왜? 안녕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 말을 해요 말을. 자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뛰던 분이에요? 뛰던 저예요. 왜 이렇게 뛰었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요. 아니야 여기 오빠 더 귀여워요. 자 잠깐만. 자 여러분 자 정말 진정하시고. 자 알았어요. 자 진정하시고 두 분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약간 저는 중2 F고요. 네 중2 F. 슈퍼주니어의 네. 시원 오빠와 이름이 똑같아요. 어 시원이에요. 이름 시원이에요? 네 이름 시원이에요. 오 언니예요. 지금 동생이에요. 제가 동생인데 이거 네. 엘프가 제 운명이었던 거예요. 아 이름이 같았던 게 동생이 시원 씨고 그리고 언니 이름은 뭐예요? 저 리원이요. 아 리원 시원. 아 이거
리원 시원. 아, 두 분이면 두 분이 합쳐서 시리네요, 시리.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시리야. 야, 너무 혼자 기도했다. 자, 저 이제 조금 진정하고 우리 얘기를 좀 나눠 볼까요? 아, 어, 좋아요. 네. 중학교 2학년이시잖아요, 두 분이. 네. 그럼 몇, 몇 년생이신 거예요, 중2가? 저 08이요. 08. 08이보다 수주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아~ 아니 어떻게 하다가 입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나 혼자고요. 아니. 응? 어, 저 저 그 그 어머 저 규현 오빠가 어, 어. 동예 오빠 얼굴 잘 생겼다는 거 보고 입덕했어요. 아, 규현이가 아~ 동예한테 잘 생겼다고 하는 걸 보고 입덕을 하셨어요? 아. 동예 오빠 잘 생겼어요. 아. 어. 그러니까 동예가 잘 생겨서 입덕했다라는 거지 아무튼. 네, 다른 거 없어요. 뭐 음악이나 뭐 춤이나 뭐 무대를 보고 입덕했다. 뭐 다른. 쪽지 봐, 저 깨꼬리, 깨꼬리. 깨꼬리, 깨꼬리. 아. 야, 우리 반에 들어왔다. 자, 두 분이 그 또 네. 춤을 또 기가 막히게 출 수 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망고부터 한번 볼까요, 망고? 아, 망고, 오케이, 오케이. 아, 유영아, 야, 잠깐, 야, 전화를 어떻게 해? 전화를 들고 할게 내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아, 노래 불러주세요. 저희가 불러요? 5, 6, 7, 8 바로 내가 오아시스 천국으로 와 Sweet just like a mango 날 원해봐. 어? 이거 있을까요? 아, 내가? 와, 와! 자, 볼게요. 했겠죠? 오, 한, 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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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이나요? 네, 네 저희가 아니, 이제 좀 늦어가지고 어. 어, 이제 출 것 같아요. 석지 오빠가 내 춤을 보고 있어. 어, 너무, 어, 맞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오, 한다, 한다.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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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감사합니다. 오, 예, 오, 두 분이 잘 맞네. 아니, 역시 쌍둥이. 이거도 못해요. 아니, 자, 그럼 이번엔 초기화, 초기화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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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초끼 초끼 와와 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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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lrigh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어 왜 앉았지? 아 핸드폰 내려놓는 건가? 아 맞나? 두 분이 왜 앉아 계세요? 어 일어났다 일어나. 자. 쏜다 쏜다 어 쏜다 쏜다 어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 그냥 진짜 아랑곳하지 않네. 야 옆에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저희 쯤 봐준다면 그냥 너 너무 지나이야 내 손이야. 싸우지 말고 자 싸우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네. 트윈스 트윈스 아, 쌍둥이니까 트윈스니까 5, 6, 7, 8 빰바바밤 빰빰빰 빠라바바밤 빰바바밤 빰빰빰 빠라바밤 했어요? 아, 했어요 했어요 네, 머리 열심히 흔들었어요. 근데 트윈스는 태어나기도 전 노래인데 이거 이거 춤 알아요? 아, 네, 알아요. 오 이거 아, 아, 아세요? 아, 이제 거기서 다 외웠어요. 어, 자 감미 어 이제 춥다 이제 너무 재밌다 쌍둥이가 너무 재밌네. 어 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지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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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원 씨 리원 씨 네 네 네, 저희가 기프티콘 쏴드릴 텐데 네 치킨 베라 스벅 어떤 거 쏴드릴까요? 이구동성 어? 게임 있죠. 이구동성 게임 하나 둘 셋 치킨 오케이, 오케이 아, 치킨 역시. 치킨이 솔직히 최고지. 그쵸 그쵸 아 진짜 좀 마지막으로 네 저 제가 미국 입시를 하고 있는데 어, 어디요? 미술 아니 미국 입시하고 미술 입시하고 있어요. 아 미술 미술 네 아 근데 no. 그 쉬는 시간 때 졸릴 때마다 오빠도 얼굴 보고 있거든요. 네 잠 이제 잘게요. 네? 네? 오빠도 얼굴 보면 행복해서 잠 잘게요. 잠 무슨 말? 잠을 잔다고요? 잠을 잔다고요? 잠, 아니 아니 잠 잘게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그 미술은 좀 저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동해 그림 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잘 그려 진짜. 거짓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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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거도 잘 그려서 완전 그냥 완전 피자도 피자도 아니 피자도 어 맞아요. 그리고 또 네. 하고 싶은 말 또 있어요?
뭐지? 어, 진짜 너무 잘생기, 아, 이상하네, 이거. 저희, 이번에 곧 중간고사인데. 네.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니까 네. 그 정도 텐션이면 사실 중간고사 잘 못 봐도 두 분은 별로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걸렸네. 네. 오빠도 석주 오빠 저희가 네 위로해드리고 네네네 어쨌든 시험 잘 보시고 네. 네, 또 결과 나오면 또 그 사연 보내주세요.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말도 똑같이 쌍둥이다 쌍둥이. 네, 두 분 네. 싸우지 마시고요.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고 계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집에 얼른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잘생겼어요. 시리야 조심히 들어가. 안녕. 시리 안녕. 어 이제 끊을게요. 네. 네 안녕. 와. 야 텐션이 아.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네. 너무 재밌네. 아 이거 너무 재밌. 그리고 아. 그 별님들한테도 네. 사연을 저희가 봤지만 네. 이건 또. 평생에 또 영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 박제되는 거예요. 네, 다 박제되는 아. 거고. 자, 첫 번째 별님, 네. 그 세종의 다시 왔지 뉴님이 인증샷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어, 야, 진짜 저렇게 티셔츠 입고 기다리고 계셨어. 아, 아 너무 아깝다. 진짜 너무 아쉽다. 네. 다음에 할 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해주시면 저희가 꼭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CCTV가 그때 점검 중이었어가지고 네. 아쉽게 됐지만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보내주시면 만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요. 이거 너무 재밌다. 네, 진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이거 솔직히 너무 재밌죠. CCTV. 솔직히 너무 재밌었고 네. 재밌는 것도 재밌는데 네. 저희가 재밌는 것보다는 저희도 재밌지만 추억, 추억. 추억이기도 하고 엘프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뭐 시간을 좀 할애하시는 거지만 좀 설레이시면서 그러니까. 어, 뭔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세상이 참 좋아졌어.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CCTV를 네. 보고 저희가 찾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사를 하게 될 줄 누가 아. 알았겠냐고요. 이게 살짝 딜레이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뭐 그건 좀 아쉽지만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 코너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리면서 네. 어, 저희 이만 물러갈게요. 네. 자 이 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최고의 명반 네. 송골매의 2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1982년 4월부터 5월까지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골든컵을 수상했고요. 이는 밴드 역사상 최초 사례이자 1980년대를 락음악 전성시대로 이끈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고 전주를 들으면 몸이 저절로 들썩이게 되는 곡. 오늘 별님들을 어쩌다 마주치게 되어 행복했어요.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려드릴게요. 그럼 데니는 내일 또 만나면 안 데니. 아, 이 너무 좋죠 이거. 야. 기타가 너무 좋아 여기. 어? 우리 옛날 퍼포먼스 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많이 했었었죠. 어쩌다 마주치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치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뚱뚱뚱 뚱뚱뚱 용기가 없을까 뚱뚱뚱뚱뚱뚱뚱 쉽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아 이거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좋다. 아 우리 또 별님들도 정말 네. 오늘 한 시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뺏어버렸네. 있을 척
그대고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웅따 어 기타 어 미쳤다.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보 나는 바보인가 봐. 박자를 완전 이렇게 어우 그니까 와 너무 좋다. 와우 진짜 이 비트가 장난 아니었을 거야 진짜. 이거 그랬을 때 팝핀 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많이 맞아요. 맞아. 나는 바보인가 봐.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